네, 오늘 또 굉장히 바쁘시고 모시기 어려운 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지금 자운각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건영입니다. 네, 자운각. 네. 네. 위치가 마포구청역에 있죠. 네네. 네. 우리 사장님을 모시게 된 그 계기는 여기로 왔다가 다녀가신 분들이 제 주변에서 너무 괜찮다고 맛있다고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찾아뵙게 됐는데, 또 그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니까 숨은 맛집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어렵게 그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항상 그 모든 직업을 그 인터뷰할 때마다 가장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여기 입문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네. 친구 한 명이 친구가 종로에서 이제 한식당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집에서 한식당을 하니까 자기도 요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친구 따라 갔다가 이쪽 길에 접어들었는데 요리를 하게 된 거는 특별한 입문적 동기는 없고요. 그냥 단지 중식을 하게 된 게 처음 요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요리보다 중식이라는 데 굉장히 끌렸어요. 끌렸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중식을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한국인으로서는 중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하는 분들도 없었고, 그래요. 있다면은 동네 이제 중국집에 뭐 동네 배달하든지 중국집. 뭐 이런 분들이었고, 제 위에 선배들 같은 경우도 이제 못 버티고 한 1, 2년 하다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중식이라는 게 또 불의 요리고 하다 보니까 끌리셨군요. 네, 그래서 저거를 한번 한국인으로서 한번 도전해 보면은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중식을 접하게 돼. 어쨌든 그 요즘은 뭐 젊은 친구들한테도 우리 청년들한테도 셰프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인기잖아요. 예전이랑 많이 다르니까. 그러면 처음 그런 입문하실 때와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직업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중식에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서 또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이 바로 인연이 되는 건 아닐 텐데 처음 어디서 그럼 일을 좀 시작하시게 됐나요? 저 같은 경우 육산 빌딩에 있는 백리향이라는 곳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어요. 백리향 네. 유명한 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처음부터 뭐 초짜를 거기서 데려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 회사에서 그 공채를 해서 회사에 공채를? 취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신입 사원별로 이제 각 원하는 곳에 포지셔닝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럼 취업은 그러면 셰프로 취업하신 게 아니에요? 아, 셰프는 셰프인데 대생기업이라는 한화 이전에 육상빌딩을 했던 예전에 최순영 회장님 계셨죠. 그렇죠. 친동화 그룹에. 네. 네. 그쪽에서 이제 공채로 직원들을 뽑아서 네. 그러니까 셰프를 뽑아가지고 네네. 도전하신 거군요. 그럼 거기 입문하시기 전에 또 일반 그냥 중국집 같은 데서 좀 수련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 전에는 그냥 양식 같은 거 양식 조금 했었고 하다가 네.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중식을 지원을 하신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거기 그럼 백량에서는 얼마나 계셨나요? 96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여기 15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백량에서 네. 15년 정도는 거기서. 그럼 뭐든 이제 이 중국 요리와 관련된 기초라든가 뭐 그 이후에 모든 요리는 거기서 이제 배우시게 된 거군요. 네, 거의 기본은 그쪽에서. 와, 그러면 이제 지금도 아마 이런 셰프 요리 부분은 좀 도제식으로 이렇게 좀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셰프나 이런 게 굉장히 도제식 문화가 강했는데 네. 요즘 사회는 그게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좀 영향을 주신 분이라든가 스승벌 내시는 분들
그 백리향에 그럼 뭐 좀 말씀하실 만한 분이 좀 계신가요? 지금 기억나시는 분? 마구알레스라고 네. 그분한테 많이 배웠고요. 외국 분이신가 봐요. 화교죠. 화교. 네. 거의 제 위로 계신 분들은 다 화교니까요.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 이제 15년 지나서 독립을 하신 건가요? 네네. 여기가 처음, 여기가 이제 처음 자리인가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얼마 된 거죠, 지금? 이제 한 9년 조금. 9년. 지금 운영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때문에. 것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배달이랑 그렇죠. 이런 걸 안 하니까 타격이 조금 있죠. 코로나를 뭐 특별히 좀 극복하고 있는 이런 뭐 노하우나 뭐 좀 방법이 계셨나요? 뭐 코로나 극복이란 그런 건 따로 없고요. 네. 그냥 저희 가게 같은 경우 거의 단골 손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호텔의 서비스를, 보통 그, 중국집 가격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맛과 기타 수준이 이게 굉장히 높다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요리에 대해서는? 처음 제가 가게 할 때부터 느꼈던 게, 귀향이는 조금 더 고급진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는 걸 모토로 했었고요. 네. 어차피 지금 저 같은 경우 혼자 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 인건비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재료나 이런 거에 더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랑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손님들한테는 서비스가 조금 부족은 하죠.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대신 그걸 이제 맛으로 대체하려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아 여기 사천 요리를 잘한다 이렇게들 또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듣게 되신 분 연유가 좀 있다고 그래요. 다른 건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천 요리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알려졌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사천 요리하면 막 빨갛고 맵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사천 요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라, 맵고 아린 맛이 특징이 되는 맛인데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다 보니까 사천 요리는 매운 요리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손님들 오시면은 여기 사천 요리 시켰는데 왜 안 빨개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걸 해드리면서. 근데 사장님은 사천 요리를 어디서 좀 더 익히시게 됐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백량에서도 요리를 배웠고. 거기서 백량에서도 했고. 이제 시간 날 때 중국도 왔다 갔다 했고. 많이 다니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은 게 사천 요리에 대해서 그쪽에서 배우신 분을 만나갖고. 그분 도움으로 어느 정도 사천 요리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듣고. 네. 자원가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권할 만한 아니면은 가장 잘하는 그런 요리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손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도 그건데 저 같은 경우는 요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단골 유주다 보니까 그 손님 입맛에 맞게끔 맞춰주시는 이분이 뭐 해물 요리를 매콤하게 좋아한다 그러면 해물 요리를 매콤하게 해드리는 거고 육류 쪽을 좋아한다 하면 또 육류 쪽을 해드리고. 그러시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장님 지금 인상이나 말씀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신뢰할 것 같아요. 저도 만나 뵙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됐는데 또 이 사회 요 주변의 동네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걸 본인 입으로 아마 자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여쭙지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사이트는 청년들에게도 뭔가 이런 길을 좀 안내해주고 도움을 주고 뭐 이러자는 취지가 있어요. 혹시 이쪽 셰프나 중국 요리나 이쪽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좀 물어오거나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와주실 용의는 있으시죠? 네, 그런 거는 충분히 있고요. 네. 한지 이제 음식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은 그분들한테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좋아요.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는 건데 그거는 다른 생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할 때는 항상 그걸 가슴에 담고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뭔가 우리가 먹는다는 거에 다른 희생이 있었다라는 개념. 안 그러면은 이 음식을 기술이나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하나의 멋이나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다 보면 그 음식의 기본이 흔들려요. 그렇겠네요. 또 소중하게 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항상 마음에 담고 그게 자세가 된다면은 언제든지 오면은 오케이. 네. 이제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뭐 여기서 심부름만 할 테니까 한 일주일만 저를 좀 써주십시오.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런 건 진짜 일하는 스타일에서 그거는 좀 그렇고요. 그건 좀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나 대화 뭐 이런 거 이야기로 이런 거는 제가 했던 음식에 대한 스킬이나 아니면 아는 재료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면 중국 요리에 대한 뭐 그런 설명 네, 그런 건 되는데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주방 자체도 1인용으로 만들어서 오케이. 누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그 체인저의 저희 사이트에는 다 이렇게 세상과 뭘 나누기를 원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체인저 회원들에게 무슨 특전 뭐 이런 걸 하나 약속해 주세요. 오면은 서비스를 뭐 하나 주신다거나 아니면 뭘 할인을 얼마 해주신다거나 그러면 아마 체인저 회원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남들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네. 그분들에 맞게끔 네. 제가 오시면은 네. 합당한 대우는 해드릴 수 합당한 있습니다. 합당한 대우를. 예, 그럼 많이 하여튼 기대해도 좋을 만큼의.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사실은 이 인터뷰도 굉장히 꺼려 하셨어요. 그 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결국 이제 이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신뢰 뭐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정말 그 이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이 음식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마 찾아오시거나 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